네, 제가 악기 리뷰가 8년 차인가 9년 차인가 그렇습니다. 버즈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권력까지 합해서 보통 악기를 보면 가격을 20% 내외로 맞추죠. 한 140만 원 하겠네요. 뭐 70만 원 하겠네요. 그렇죠. 맞추죠. 큰 오차범위 없이 맞추는데. 그리고 뭐 스펙표에는 로즈우드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앞만 봐도 이건 에본이다. 나중에 스펙표가 틀린 거를 이제 맞추죠. 그 반대들도 맞추고요. 뭐 원피스다, 투피스다 이런 건다 맞추죠. 앵간한 건 그래서 맞추죠. 뭐 저희가 그만큼 뭐 경험상 알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요. 뭐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뭐 1년 동안 쉰 것도 아니고요. 계속 꾸준히 그냥 악기를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악기화가 되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그리고 진짜 뭐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악기들을 시리즈별로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아주 추론할 수 있는 어떤 배경 그렇죠. 지식들도 생겨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알수 없었던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었던 이 악기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악기가 진짜는 뭐 그냥 삼상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악기는요, 깁슨에서 극필이에 제작이 되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지금 웹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는 비밀의 기호입니다. 이름이 써 있어요. 뭐야? 커스텀 샵 ES 339 스컬스입니다. ES339 커스텀 스컬입니다. 해골 바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게 위에 무늬가 이게 해골 해골 무늬거든요. 무늬거든요. 뒤에도 그래서 있네요. 뒤에 나는 해골이 큼직큼직해요. 일단은 이 스컬이라는 기타들이 있습니다. 이 있어요. 스컬이라는 그 무늬를 가진 기타가 있는데 그거는 335 스컬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가 왜335 스컬인가? 339 사이즈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335 스컬을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검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339랩니다. 네, 339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도 339라고 써 있고요. 예. 그 아무리 339라고 찾아봐도 찾아봐도 339 스컬이라는 모델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아요. 네, 깁슨 사이트에도 깁슨에도 없고요. 없고요. 구글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처에서도 모르고요. 수입처에서도 339 스컬 그런 거 수입한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335 스컬은 그래도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면 조금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335의 이제 바디에다가 거기다가 이 위쪽에 이제 해골을 얹어가지고 해골 피니쉬를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그335 스컬이 전 세계적으로 20대가 아, 네. 맞나? 20대만 그러죠. 20대만 딱 제작이 됐어요. 뒤에 분수가 써 있어요. 한정 20분의 제작이 돼. 18, 뭐예, 20분의 그렇습니다. 7,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한정판으로 제작이 돼 있어서 20분의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왔더니 여기는 그렇죠. 5분의 5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전 세계 5대를 만들었다는 뜻이 일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했죠. 일단 겠죠. 20이라고 써 있지 않는 이상 335는 아니야. 그리고 네. 얘도 339고 그러면 339 스컬이라는 게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깁슨 사이트에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알아본 결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깁슨 335 스컬을 만들고 나서 아, 요 스컬 피니시가 상당히 멋스러운 것 같다. 우리 339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다섯 대만 아, 만들어보자. 시험 삼아 한번 딱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놓고 다섯 대를 만들고 나서 야, 이거 335 다섯 대만 만들자. 약간 이러고 이제 저기 빨리 5 다시 뭐 해가지고 1년분을 써서 내보내. 약간 이런 느낌이 된게 아닐까. 그러면서 어차피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웹상으로 뭐 공개를 굳이 할 공개를 필요가 하고 판매를 하지 않아도 뭐 지인 아름아름으로 다섯 대못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그렇게 팔수 있는 게 지금 버즈비에 들어와 있어요, 한 대가. 희한하네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니까 일이죠. 만약에 이거 집에 갖고 계신 분들은 사진하고 댓글 좀 올려주세요. 네, 우리 이거 진짜 한번 좀 찾아봅시다. 저도 있나? 있어요. 뭐 이러면 이거 아니니까. 혹시 있나? 근데 그게 만약에 5다시 뭐 4다 막 이러면 오와. 한국에 그 중에 두 대가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여러분들이 막 보내왔는데 막 5-6, 5- 뭐 이렇게 가분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제 이건 아닌데. 개판이 되는 예, 거죠. 예, 에피폰이죠. 진흙판 뭐 진흙탄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 무슨 마크가 피크에다가 머리를 그려놨네요. 기타 네, 머리를. 그게 그렇습니다. 커스텀샵 마크인 것 같고. 그래서 네, 오, 네. 가분수가 안 나오길 저희는 바라면서 이거 세미할로우 세미할로우고요. 네. 그러니까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맞겠고 로즈 아저
마호가니 맞을 것 같고 그렇죠. 로즈우드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마로에다가 57 클래식 57 클래식일 것 같고 두 볼륨 투 톤일 네,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냥 저기 우리 339 커스텀샵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이 한 389씩 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추정 가격대가 550 정도 해요. 네, 그러니까 추정 가격입니다. 해골의 문양이 해골 피니쉬와 이런 것들이 100만 원이 넘어가느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390의 커스텀 가격에다가 50만 원 해골 값 50만 원 다섯 대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희수성 그리고 그 나머지 50만 원은 이 정보값 아. 이런 게 있다. 깁슨에서 이런 걸 발매를 했다. 전 세계에 다섯 개밖에 없다. 어쨌든 이거 사면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이거 이거 똑같은 기타 갖고 있는 사람 만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거예요. 거의 도플갱어 같아. 만나면 죽어요. 그 정도로 만날 확률이 없는 그런 기타를 소유하게 되시는 겁니다. 똑같은 거 있다 그래도 이 해골들은 다 다른 데 위치할 거고요. 그렇죠. 이거를 네. 이제 저거 이거는 거의 그린 걸로 추정이 되죠. 네, 뭐 잘 그린 것 같아요. 필름 탑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속에 나뭇결도 보이고 이상해요. 그런데 이거 여기 네크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해골이. 네, 옆에 이런. 축구판도 다 그려져 있고요. 사실 이거 그렸다고 생각하면 공임이 50만 원이 넘겠어요. 넘을 것 같아요. 네. 20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25266 아 이상하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네. 또 그 우리 엑스파일의 그 음모론을 또 얘기해 드리자면 뭐냐면 요거 일련번호를 치면은 네. 335가 뜬대요. 맞아요. 네, 이거 일련번호를 치면 335. 그 제품 번호를 치면 네. 그 고유 번호가 있고 로트 그죠. 번호가 있고 시리얼을 치면 335에 대한 정보가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하는 측에서도 야 그러면 335인가 보다. 네, 그 335 받자. 그거 뭐 특이하니까 네.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갖고 받아 갖고 왔는데 339야. 그리고 전 세계 다섯 대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게 만들어져 있었는지도 몰랐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깁슨에서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깁슨에서도 몰라. 깁슨에서도 몰라. 수입사에서도 몰라. 우리도 몰라. 거기 직원도 몰라. 네. 여러분도 몰라. 네. 그러니까 모르는 기타예요 그냥. 저런 거 아닐까요? 깁슨 창고에다가 335를 한 100개쯤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339가 됐어. 돌연변이 뭐 진화 이렇게 돼. 진화? 네. 깁슨 로봇 만들었잖아요. 막 로봇이 막 혼자 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아, 진화. 진화.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떤 또 해골이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좀 무심무심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뭐 또 어떤 초현실적인 일이 일어날 그렇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이제 만들다가 그 이제 제작 공정 중에 이게 뭐 수작업을 이렇게 커스텀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막 붙여놔 야 바디 이렇게 하고 딱 붙였는데 339야 이걸 어떡하지? 이거를 뭔가 실험삼아 만들어봤다고 하고 한 다섯 대만 더 만들자 이렇게 하고 오다시면 이렇게 했을 것도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를 가만 냅두면 집안에 네. 며칠 안 있어도 바퀴벌레가 생겨요. 네? 며칠 안 지나서 바퀴벌레가 막 생겨요. 음식물 찌꺼기랑 가만 냅두면 그 깁슨 이렇게 네. 막 냅두면 막 대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바퀴벌레 같이 생성된 그렇죠. 네. 스컬이 막 생성되죠. 네. 깁슨 아무도 모르는 지금 깁슨에서 이제 깁슨에서 일하다가 무슨 뭐 라카를 하도 들이마셔서 죽은 영혼들이 예. 네 사탄의 기타 같은데요. 네. 거의 이거 치기가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네. 막 전기가 오는 것 같고 네. 약간 네. 사다코의 기타 같은 오늘은 네. 오늘은 자기가 쳐.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기타는요. 저기 그래갖고 저희가 그 웹페이지에서 번역 그 하기 있잖아요. 구글 번역하기 갖고 들어갔더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ES339 커스텀 스컬이잖아요. 딱 들어갔더니 ES339 사용자 정의 두개골 기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두개골을 커스텀할 수 있는. 네. 죽은 사람 노래를 치지? 이게 장송곡 같은 느낌이 들지. 그렇죠? 왜 그러죠? 애써 밝은 척 하려는 것 같아 막.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는데도 얼굴에 그늘이 보이네.
좋다. 근데 마샬 클린턴 한번 들어볼게요. 또 락킹하네요. 뭐 해골인데 뭐 뭐라 안 하겠어요. 개인톤 들어보겠습니다. 샌더 개인톤.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기타를 치니까 무슨 올겐 소리가 나 어디서. 참 그죠. 희한하네요 이게. 굉장히 괴기스럽네요. 네. 기타를 치고 있는데 어디서 올겐, 멀리서 올겐, 소리. 올겐 소리가 이렇게 들려면 그렇게 멀지는 않을 거예요. 가까운 데서 났어요. 그렇군요. 밤에 그러면 무섭겠어요. 아, 밤에 그러면 완전 네. 무섭겠어요. 네. 밤에 이거 막 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눈에서 막 갑자기 뭐가 막 나가고 막. 네. 이거 밤에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자다가 딱 일어났더니 이게 막 둥둥 떠오르고 막 여기 막 눈에서 막 빛나고 있고 막 어이 큰일 나는 거죠. 네. 아 불안해요 이 기타는. 근데 네, 이건... 확실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강의가 맞는 거야 이거. 아 이게 만약에 그렇게 뭔가 괴기스러운 느낌이 있더라도 전 세계에 다섯 대뿐인 기타라는 거는 그거는... 아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이거는. 네 그거는 뭐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지금 사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나머지 네 대 행방을 찾습니다. 나머지 네 대 행방. 여러분들 이게 한국에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아니 뒤는 섬뜩해. 깁슨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이 기타들은 너무 무섭다. 네. 한국 사람들이 영적 능력이 강하다던데 글로 다 그냥 몰아주자 이러고 다 보냈을지도 몰라요. 컨테이너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야 삼삼삼삼오이처 다시 때려넣어 말해 갖고 컨테이너 하나씩 넣었고 지금 막 지역에서 한 명씩 이건 뭔가요? 뭐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악기사 사장님들이 이거 나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하여튼 이건 깁슨에서 거의 뭐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본 적이 없는 음모론이에요. 그렇죠. 이 339 스컬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정말 다섯 대뿐인지 가분 수는 없는지 뭐 5분의 17 뭐 네. 혹은 뭐 5분의 4.1 막 이렇게 막 뭐 소수 단위로 가는 건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머리를 써서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음모론이라 그러면 제가 한 음모론 하니까 네. 이게 장난 아니죠. 이 에릭 크래프튼이 만든 거 아닌가? 깁슨 이렇게 수입하는데 에피폰 이렇게 쓱 보다 이렇게 쓱 하나씩 집어넣는. 이게 이렇게 찾으면 나올지도 몰라. 아. 깁슨 커스텀샵 스컬 네. 5분의 5 네. 에피폰 치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에피폰의 그 마스터 빌더 네. SNS 같은 데다가 네.
드디어 339 하나 끼워 넣었는데 성공 막 이런 거 막 그러니까 떠 있을지도 모르고. 에피폰을 꼭 네. 트위터 같은 데 검색. 네, 트위터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고요. 검색해서 무슨 결과가 나오자마자 저희 링크 좀 걸어 주시면 네. 저희 밑에 댓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좀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밑에 댓글 좀 달아 주시고요. 혹은 이 음모론에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럴싸한 얘기들을 추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밑에다가 음모론을 막 이렇게 늘려 주셔도 돼요. 우리 새로운 세계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 5-5가 제 생각엔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일단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다섯 대가 만들어졌는데 더 이상 만들자니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 가지고 야 여기서 끊고 처음부터 다섯 대 한정판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5-1에서 번호 매겨서 내보내. 그냥 볼펜으로 써 번호 그죠? 이게 그걸 썼네요. 형광펜으로 그냥. 네, 약간 그냥 그저 네, 그냥 펜으로. 글씨 잘 쓰는 네. 그냥 거기 그 공방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에피폰 사람 썼겠죠. 네, 그렇겠죠. 선생님도 바로 한 줄평과 소주점 이거 뭐라고 한 줄평을 줘야 돼? 한 줄평 점수는 뭐 뭐라고 줘? 드릴 수 있죠. 뭐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타가 많을수록 저희는 즐겁습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할고요. 네. 모르니까 가격도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정확한 가격을 모릅니다. 추정가 550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우리 뭐 연장원도 이런 데는 안 넣을 거고요. 장원이 될 리도 없어요. 네, 될 리도 없죠. 다섯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장원, 두 장원도 못 할 것 같은데. 5분에 오니까 다섯 개 당연히 다섯 개. 예? 아주 싫은데요. 이게 저거 아니라 소주 좀 냉면 좀. 와 이거는 되게 뭔가 로비하는 기타다. 네, 써갖고 왔어요 별점을. 아, 스스로 점수를 매겨갖고 왔네요. 그리고 월장원전 주장원전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이거. 아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100점을 주고 싶은 기타는 아니고요. 아니 그냥 5분에 오니까 1점을 주세요. 아 5분에 오는 1이구나. 네, 1이네요. 저는 그러면 진짜 저 한 줄평은 무언가 확실해질 때까지 다 같이 몸을 사립시다. 이렇게 한 줄평 드리겠고요. 저 냉면은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나중에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때 갖고 다시 재평가하는 다시 시간을 그렇지. 그때 이제 전설을 재해석하다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또 드라이버 들고 한번 이거 또 네. 깔 때 있냐? 이게 다음번에 다시 등장할 때는 제 생각할 때 전설을 재해석하다 아니면은 네. 이 음모론이 점점 커지고 커져갖고 CSI 버즈비 CSI 이게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버즈비 CSI나 버즈비 X파일. 이게 이상하다. 에피폰이다 이거. 네, 여기는 막... 십자 나사고 이건 또 일자 나사. 이거만 오늘 꿈에 나올 것 같아. 에이, 이상해 이거. 이건 또 십자야. 저기 헤드에 저거 헤드 그 로고 아니 저 앞부분에 헤드에 저 네. 빨간 거 번쩍거리는 것도 약간 무섭고. 약간 무섭고 매직으로 칠한 것 같아. 뭐 저기 안 했어 그러고 나중에. 아... 네. 이거 뭐 여러분들 뭐 하여튼 우리 이거 음모론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같이 정보를 찾아보죠. 네.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버즈비 X파일 같이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밑에다가 댓글로 음모놀이나 한번 간만에 시원하게 해보죠. 또 이것과 비슷한 기타 있어도 좀 올려주십시오. 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저기 그 레스폴이나 이런 거에 뒤에다가 흰색 사인펜으로 막 5-4 이렇게 해갖고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하면 좋아요. 네. 재밌잖아 그러면. 네. 글씨를 이렇게 비슷하게 쓸 수 있다면 네. 자 글씨체 한번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실 거면은 약간 국민학생 이거 아니고? 그냥 저기 화이트로 써도 네, 될 것 같아 대충. 그 은색 화이트로 쓴 거예요? 네 그러네요. 아 이거 지우면 안 돼. 지워지는 거 아니야 이거. 네, 500몇십만 원. 네, 아, 오늘 같이 아 이거 진짜 이제 생전 이런 리뷰는 처음 해보네요. 네 그렇죠. 깁슨의 사용자 정의 두개골 기타 보셨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더 놀라운 저희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리즈로 다시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네. 네. 저희는 깁슨 시리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